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보람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9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고점을 돌파했었던 코스닥은 오늘 다시 71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720선을 재도전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둔 관망 심리를 감안한다면 금요일장은 오늘 강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잠깐 들러보겠습니다. BOJ 결과 예상했던 대로 통화정책 유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계속 지표를 통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함이 드러나게 되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사야 할 바로 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실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멘토는요,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100% 수익을 내는 전략을 제시하는 이광무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이 먼저 이제 고점을 네. 회복했고요. 이 코스피는 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장중 흐름이 좀 상반되게 양극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추이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제 거래소의 흐름들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경제 지표와 경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이어지고 있다. 역시나 시장에 대한 투심도 회복할 수 있고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 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 오늘 장중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크기 조율을 하기 위한 키 맞추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격 제한선이 이제 확대되고 있을 때 이 코스닥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증시 활성화 방식 정책 자체가 증시에 대한 거래 대금을 키우고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시장 종목군들 종목만 잘 가진다면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 궁금해집니다만 그 전에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휴비츠가 2만 원대 넘어섰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도 조금 줄었습니다. 5%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단알 잘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었는데 현재 2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인선인지 살펴볼까요? 목표가 6천 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30%대의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캐스텍코리아 조금 아쉽습니다만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5% 손실입니다. 미디어플렉스 쇼박스 상호를 변경했죠. 21%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테라셈은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가 터치했네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는 충분하진 않은 관계로 몇 종목만 네. 뽑아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단알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 단알 사실 이 시청자분들은 줄곧 제가 단알 이야기를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핀테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여러분들도 특히 뉴스라든가 주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해서 이 다나리 크루셜텍과 함께 합작해서 생체 바이오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핀테크에 대한 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최근까지 제가 수익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장에 대한 이슈화 됐던 것들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시장 진출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상승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의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수익을 더 극대화돼서 큰 수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우선 제가 이 종목 세일을 통해서 네.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데도 제가 봐도 저 스스로도 흡족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다 네. 내가 봐도 이런 거군요. 일단은 이 종목 안에서도 계속해서 네. 52주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선이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부분들은 이 주가 먼저 이 종목은 주가부터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를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성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불황이 만든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그리고 건축 폐기물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또한 새로운 신사업 하는 안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 기조 이런 것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함께 꾸준한 상승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선이엔트뿐만 아니라 KC 그린 홀딩스, 뭐 KG ETS 이와 같이 관련된 산업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건요. 이 시장에서 관련된 업종이 모두 다 산업이 트렌드하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들을 더 극대화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전에 6,000원대 가격대를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 더 상향해서 9,000원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수익 뭐 단기 상승각을 키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신규 접근하기엔 조금 무리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차후에 5,500원대까지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숨고르기 뭐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유의할 것 같습니다. 네, 인선이엔티 목표 가격을 높이셨습니다. 기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지금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 네. 쇼박스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디어 플렉스? 아직은 미디어 플렉스라고 설명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있으면 네. 쇼박스로. 네네. 이 쇼박스라는, 아직은 상호만 변경한 거죠. 네. 쇼박스라는 이 기업명은요. 뭐 여러분들 많이 익히 아실 것 같아요. 극장에 네. 가시면은 초기에 인트로 부분에 쇼박스라는 예, 시그널 음악이 네. 있는데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중국과 공동 투자를 해서 문화 콘텐츠에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을 가장 유용하게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 CJ, CGV라든가 다른 여타 기업들과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이 미디어 플렉스 가장 최선호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제시하고 6,000원대, 7,000원대, 어느덧 8,000원 선대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매력적인 가격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이 9,000원이거든요. 네. 8,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예,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 9,0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종목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목표가 제시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과감하게 15,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 앞으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동향, 사람에 대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알아가셔야겠죠.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소비에 대한 확대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성장성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목표가 시원하게 올리셨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는 기존 9,000원에서 15,000원으로 목표가 올리셨으니까요. 함께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분 좋게 대응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공멘토님의 세일즈 종목은요. 화장품주 KCI입니다. 네, 올해 장을 이끈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주가 네. 강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전반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화장품주 더 오른다, 아니다, 조정을 받을 때이다 말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르냐 안 오르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옥석 가리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오신 KCI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투자 모멘텀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명과 사명을 들어보면은 네. IT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아직은 좀 시청자 여러분을 할건 좀 생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이 떠오르진 않고요. 네, 맞습니다. 샴푸나 리스도 떠오르진 네. 않고요. 일단은 잘 집어주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이런 원료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이고 과연 또 앞으로 또 얼마만큼 잘 갈 회사인지 제가 소개, 세일즈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기업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우선 집 부분에 보시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 기업은 이 시장에서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원료 공급을 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필품에 대해 관련된 원료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대한 그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음 매출액 추이네요. 네, 매출액이 이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이 기업은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는데요. 네. 이 배당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 가까운 배당 성향 보였기 때문에요. 네. 투자자들 하여금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눈을 볼 수 있는 매수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다. 중간 배당도 같습니다. 하는 건가요? 연간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당 성향 떠나서 전체적인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배당 성향을 늘리고 있다는 건요. 네. 그만큼 장사 개별적으로도 잘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 주주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 챙겨가고 있는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혹은 이 생필품에 대한 원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모멘텀 사업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사진만 보시면요. 일단은 헤어. 케어에 관련된 샴푸나 린스, 뭐 다양한 보습제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원료 공급을 통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이요, 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하여금 이 화장품 원료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계면 활성화제라든가 폴리머 이 부분들은 이 샴푸와 린스 부분에 해당되는 원료이고요. 그 밑에 있는 방부제와 유체, 뭐 기타 등등에서는 이 화장 새로운 부품을 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이 업종이 화장품이었죠. 네. 이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올라왔지만은 화장품에 원료 공급하는 회사들도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조명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KCI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역시나 지금도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던 화장품 업종분들 지금 다시 봐도 될까? 사실은 모든 업종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슈 모멘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한 차례 보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온 종목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KCI가 이 주가 지금 위치에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KCI를 좀 더 소개를 한다면요. KCI가 무려 30년 동안 연속적으로 숫자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대제목 중에 중국 화장품 시장을 진출하는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기사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 수혜도 되겠지만은 중국 시장 내 안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기사글로 통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이제 관심을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얼마만큼 팔릴 수 있는지 부분들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 진출이 원료 공급도 있지만 브랜드를 통해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중국 안에서 브랜드 효과를 얼마큼 누릴 수 있는지 고객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료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 주요 고객사가 필요한데 하단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두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이 바로 이 중국에 대한 화장품 업종을 이끌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주도주였습니다. 이유는 면세점 진출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팩토화됐고 그 부분 안에서 원료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 KCI가 우리 국내 신부뿐 아니라 이 안에서도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사실은 이 화장품이라든지 생필품 이 브랜드를 모두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봐도 이 낯익은 브랜드들 좀 많습니다. 네. 제일 상단 위에 로레알이라든가 P&G라든가 그리고 JNJ라든가
일단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영향력이 있는 고급 브랜드이죠. 예, 이 안에서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 이미 확보된 고객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두 종목이요. 두 기업이 로레알과 P&G입니다. 시장 점유에서 기업 신뢰도와 그리고 이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매출액도 중국 편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기업이 중국에서 성장한다라면은 반사적으로 이 기업도 함께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멘텀만 보더라도 앞으로 지금 추이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팩트적인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 도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도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가장 주력 사업이 새로운 화장품 사업도 있지만 헤어케어, 이 샴푸라든가 린스 부분에 대한 매출을 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세적으로 했을 때 이 글로벌에 대한 그 샴푸 시장이라든지 이 헤어케어 시장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보다는 이제는 예쁘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미용 관련된 상품은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 원료 공급하는 이 기업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부각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국가별로 해서 헤어케어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장 높은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월등히. 네, 월등히 높죠. 네. 이 부분 안에서 이 중국 시장 점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그리고 해외 주요 글로벌사를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국 헤어케어 시장 샴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성장했고요. 앞으로 2017년도까지도 도표를 예고한다면은 꾸준한 가파른 성장성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KCI가 연간 9% 이상의 매출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요. 중국이 이만큼 시장의 마켓 시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꾸준하게 이 안에 원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기대치가 클 수 있겠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매출 시장 규모가 크고 그만큼 또 중국 시장이나 성장성까지 확인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더 커질 수 있느냐 여부를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각 국에서 주요 국가의 샴푸, 린스,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 부분들인데요. 아, 지금 머리를 많이 안 감으시네요. 다른 여타 주요 국가들보다 중국 이 인구들이 아직까지는 소비 부분에서 샴푸 린스를 많이 사용하진 않고 있나 봐요. 아주 감으시지는 아직 또 이 정도의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네. 이 부분인데 연간 그 매출액 비중이 이만큼 컸다. 그리고 평균 이 소비액을 따라잡는다면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매출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 민족에 대한 비하는 아닌데 중국의 어느 부족은 사실은 이 매일매일 머리 감기가 좀 어렵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뭘 더 적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에서도 이 중국 안에서 이 소비 계층은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산층. 그렇다라면 미용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필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착안한다라면 분명히 이 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KC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도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KCI 30년 연속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고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급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시장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면서 이 관련 주가들이 모두 다 상승했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 안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이 시장 마켓 시어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과 해외 글로벌 브랜드까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은 이 꾸준한 추세를 본다라는 보장하에 지금부터 진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는 15,35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새로 신고가 형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달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현재 15,000원과 그리고
하단에서 준비되는 조정자리 나왔을 때는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서 신고가 형태로 계속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이 새로운 가격대를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면은 연간 최고 사상 최고 가격이 17,000원대인데요. 저는 과감하게 2만 원 선도 일단은 가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만 원 선에 올라서 탄력 밴드를 본다면 2만 5천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내려오는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를 더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조정권에서 기간이 더 필요로 한다라면은 13,900원에서 리스크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 가격은 14,500원에서 네. 현재 가격대가 15,300원인데요. 네.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요. 조정되어질 때 15,000원, 14,500원까지 분할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하겠습니다. 네. 네. 네, KCI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팔 것인지 가격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략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14,500원에서 15,300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13,900원 정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 강연을 네. 준비하신다면서요. 수요일 함께 하시는 황민혁 멘토님과 함께 네. 손잡고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 멘토스 사실 이 종목 세일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높은 수익률을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이유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그와 같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흔들림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트렌드들 현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영등포 하나대투 영등포 지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하반기장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혁 멘토님과 오늘 이광우 멘토님은 서로 종목 세일즈에서 수익률을 가지고 선두 자리를 싸움하고 계시는 두 멘토님이니까요. 강연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우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종목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